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1,600명이 넘는 선거 사범이 단속됐는데요. 경찰은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짧은 만큼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도봉구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원을 때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폭행은 물론 선거 사무원을 위협하는 일도 잇따랐고 입 후보 예정자가 동창회에 돈을 건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선거법 위반 사례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1,681명이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사례가 40%에 육박하며 가장 많았고 현수막, 벽보 훼손과 금품 수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지난 총선보다 수사 대상자는 3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었고 그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 범죄를 경찰이 담당하게 된 점이 전체 선거 범죄 중 5대 선거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1,681명 중 46명은 검찰에 넘겨졌고 167명은 불송치됐습니다. 나머지 1,400여 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4개월 동안 선거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 이후 축하와 위로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나경길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파주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2명에 대한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살인으로 밝혀졌는데요. 호텔 밖으로 뛰어내려 숨진 남성 2명과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두 여성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앱으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지나가고 길가에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됩니다. 지난 10일 오전 파주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두 명이 추락해 숨진 직후 모습입니다. 제가 살짝 졸고 있었는데 쿵 소리가 꽝 났어요. 제 여성분 열려 들어오시고 거의 사람 죽었습니다. 이들이 사흘간 묵었던 객실에선 20대 여성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두 여성의 시신에서 타살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숨진 여성들의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교살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마약이나 성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 둘이 숨진 두 여성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사이 관계와 범행 동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두 남성과 시간차를 두고 각각 호텔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여성 중 한 명은 하루 전 이미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남성은 친구 사이로 밝혀졌는데 숨진 두 여성과의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만 이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으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두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는 한편 사라진 두 여성의 휴대전화를 찾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이제 곧 국회의 주인도 새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새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데요. 이 가운데 강릉에서 안타까운 급발진 사망사고 이후 발의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일명 도현이법도 포함돼 있어 유가족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이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운전자였던 할머니가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차량의 결함 여부를 피해자인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도현이 아빠는 사고의 원인을 차량 제조사가 밝히게 하도록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요구했고 여야 모두 나서 관련 법안을 5건이나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해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21대 정기국회가 종료됐기 때문에 법안은 자동 폐기가 유력합니다.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으니 사실 그런 소망으로 계속 바라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안 될 것 같고.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도 안타깝지만 공정위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 노력을 하고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서 좀 더 강화된 법안으로 제출해서 22대 국회 때에는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말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라 이 기간에 도현이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